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충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마 그냥 치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dientes란 단어가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스페인어로는 그냥 충치라는 단어가 존재해서요. tener 동사, 가지고 있다랑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표현 한번 읽어볼게요. Tengo caries. 한번 더. Tengo caries.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Muy bien. 잘 읽으셨습니다. Tener 동사만 그 주어에 따라서 Tengo, tienes, tiene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혹은 아까 전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diente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해드렸는데요. diente라는 단어 뒤에 cariado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썩은 이라는 표현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충치라는 이름이 있고 뭐 썩은 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까리아르라는 동사가요. 충치가 되다, 뭐 충치를 만들다 이런 동사이기 때문에 diente cariado 혹은 복수형으로 Dientes cariados.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표현 충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dentista. 우리 치과에 가는 거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caries 많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같이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날게요. Nos vemos. Ciao, ciao.